안녕하십니까. 천신기공 심령대마사 칠성도사입니다. 언제부터 오른쪽에 귀 뒤쪽과 팔뚝과 목이 아팠나요? 예전부터 아팠습니까? 아니면 최근부터 아팠습니까? 예, 그럼 최근부터 아프셨다면 혹시인지 이런 경우는 이유 없이 아프거나 할 때는 어딘가에 다녀온 적이 있을 거예요. 이제 거기 상가라고 한다면은 장례식장이죠. 장례식장에 다녀왔거나 아니면은 흉가나 폐가 또는 어떤 이제 사람이 죽은 그 장소에 지나쳤거나 또는 그 흉과 폐가를 처분하는 그런 그 곳에 다녀왔거나 또 사주에 신기가 있거나 영매체질 경우 영혼들이 이제 사람 몸에 많이 들어옵니다. 그 영혼들은 이제 담배 연기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신체 부위, 특히 이제 목이 칼칼하네요. 평소에 목이 칼칼하지 않으십니까? 이제 영혼들은 머리, 눈, 콧구멍 속에 얼굴, 귀 쪽에, 목에, 어깨 위, 가슴, 배, 허벅지, 할것 없이 온몸에다가 숨어 있습니다. 그렇게 숨어 있는 장소에 이제 이런 통증이 생기게 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본인이 어떤 사고를 당하지 않았고, 사고를 한다면은 교통사고나 아니면은 어떤 건설 현장에서 어떤 사고를 당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유 없이 이렇게 귀 뒤쪽과 목, 팔 쪽으로 통증이 있을 경우는 심령 검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심령. 앞서 얘기했듯이 영혼들은 온몸에 다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 다 이렇게 숨어 있기 때문에 숨은 장소에 통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령으로 이게 검사를 해 보시면은 몸에 어떤 영혼이 있는지 다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지금 현재까지 느끼고 있는 통증은 병원에 가도 치유가 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령 검사를 한번 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심령 검사를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볼 때는 심령을 볼 때는 영혼들로 인해서 통증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병원에 가도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렇게 계속 놔두시게 되면 나중에 더 심해집니다. 목을 움직이지 못하거나 목이 굳어서 돌리지 못하고 팔도 올리지 못하고 또 귀가 또 멍해지고요. 또 환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본인이 이제 이런 증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은 향후에 생활의 패턴이 깨지게 되고 또 하는 일마다 잘 되지를 않습니다. 그 이제 왜 이제 내 몸에 이런 표시를 주냐면은 내 윗대 조상님 분들께서 이제 자신들이 죽어서 천상에 올라가지 못하고 무주구천을 떠돌다가 후손들 몸에 들어와서 자신들의 존재를 알아주고 찾아서 천상에 올라가게 도와달라고 하는
하나의 표시로서 이렇게 통증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무작정 이제 몸이 이렇게 아프다고 목이 아프고 가슴이 답답하고 배가 아프고 온갖 질병이 있다고 해서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한다고 해서 그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코 속에도 영혼들 많이 들어갑니다. 코 속에 영혼들 들어가게 되면은 코가 막히고 눈 속에 영혼들 들어가 있으면은 눈에 이물감이 끼고 눈이 따갑고 그렇습니다. 머리 위에 영혼들 올라가 있으면은 머리가 무겁고 두통이 생기고 얼굴에 압박감을 가지게 됩니다. 특히 귀 쪽에, 귀 속에도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귀가 막히고 귀 뒤쪽에 있으면은 환청이 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면은 이명이라고 하는데 병원에서 이명 수술을 한다고 해서 그게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잠시 잠깐 좋아질지는 몰라도 완벽하게 치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또 귀가 잘안 들린다고 보청기를 끼는 분도 있어요. 보청기 낀다고 해서 귀가 잘 들리는 건 아니에요. 물론 이제 보청기라는 것은 작은 소리를 갖다가 크게 확장시켜서 이제 뇌로 전달시키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크게 들릴 소리가 크게 들릴 수는 있지만은 근본적인 해결 방식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귀 속에도 영혼들 많이 들어갑니다. 보내주고 나면은 귀가 보청기 안 끼어도 귀가 뚫립니다. 그런 경우 있고요. 또 이명 같은 경우도 영혼들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귀신들 보내주고 나면은 귀에서 소리가 안 납니다. 응응하는 소리가 안 납니다. 그 이제 어떤 특별한 경우 이제 한쪽으로만 계속 잠을 자다가 귀가 눌려서 이명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사고 에 의해서 이명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뇌의 충격을 받아서 뇌의 이제 그 활동성이 저하가 되면서 나팔관으로 인해서 이제 전달이 되어서 귀에서 소리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의학적으로 그거는 이제 사고 났을 경우는 검사해 보면 나오고 심리적, 심령적인 것은 이제 병원에서도 그걸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영혼이기 때문에 엑스레이 촬영을 해도 엑스레이 촬영에 그 필름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영혼은 찍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심령으로 검사를 해보면은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또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은 네이버 지식인 1대1로 질문해 주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